모듈의 어트리뷰트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트리뷰트는 말 그대로 어떤 속성, 어떤 모듈의 속성값을 지정해 메타데이터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던 메타데이터. 자바스크립트나 타입스크립트나 뭐 다른 어떤 언어에서도 메타데이터 다 있죠. 여기는 SIN을 써요. SIN을 붙여서 name, value 이런 형식입니다. 구체적으로 사용되는 예를 하나 볼까요? 여기 보시면은 example라고 하는 모듈의 author예요. author이라고 메타데이터, 데이브 토마스. 이 example이라고 하는 모듈은 데이브 토마스라고 하는 오스 사람이 만들었다, 적었다, 코딩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getAuthor 하면은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return 되는 값, iOut에서 요 return 되는 값이 무엇인지 한번 실행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죠? 그리고 같은 것도 여러 번 반복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variable과 마찬가지, identifier과 마찬가지로 값을 중복해서 지정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 attribute이라고 하는 attr에다 1을 지정했다가, 그죠? 그럼 여기서는 1이 사용되죠. 1. 텍스트 1입니다. 그런데 조금 있다가 앞에 지정했던 값을 버리고 새로이 attribute attr에서 2를 넣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다음부터는 이제 2가 들어가는 거죠. 마찬가지 출력해 보시면 간단하게 결과를 아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리고 모듈 네임즈도 있네요. 모듈 네임 뭐 간단한 내용이니까 그냥 한번 그냥 뭐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냥 야 이런 게 있구나 생각하시면 돼요. IO is atom. IO라고 하는 것은 atom이란 말이죠. 얘가 atom이고 이걸 to string, string으로 바꿔주면 IO를 string으로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되더란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듈 이름들, 엘릭스가 제공하는 모듈 이름들이잖아요. 혹은 우리가 작성하는 모듈 이름들은 실질적으로 내부에 엘릭스 내부에서 저장할 때는 앞에 엘릭스 dash라는 걸 붙인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IO는 사실상은 엘릭스.io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 심벌이라는 거죠. 심벌, 아톰이니까 알톰의 형식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와 얘는 같단 말입니다. 그냥 상식적으로 알아두는 거예요. 이걸 뭐 외우거나 뭐 이해하려고나 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아 그렇구나 하고 지나가면 돼요. 그래서 IOPUT 123 됐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나 이렇게 하는 거나 같고, 혹은 심지어 이것을 여기에 담아서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죠? 여기 심볼이니까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톰이니까 이렇게 이런 식으로 저장할 수가 있습니다.